예, 저도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학교 대표가 저를 쫓아내려고 6개월 직무정지 시켰습니다. 착잡합니다. 권력이 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민들은 조국 잡으라는데 손 대표는 하태경 잡는데 혈안입니다. 국민들은 권력의 2인자를 잡으라고 했지 당내 2인자를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 대표는 조국 끌어내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보다 하태경 숙청해서 당 독재하겠다는 겁니다. 저를 직무정지시킨 윤리위원회 4명 모두 손 대표 측 추천입니다. 윤리위원장은 어제 최고위원들 과반수가 불신임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가 추천한 4명 윤리위원들이 다른 윤리위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숙청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건 당원 당규를 위반한 불법 결정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추석 당 지지율 10%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기 위해서 손 대표가 벌인 자작 쿠데타입니다. 대약진 운동이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홍위병을 동원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모택동의 수법 그대로입니다. 지난 5월에 제 발언, 이번 윤리위 징계의 핑계가 되었던 제 발언은 노인 폄하가 아니라 부태 정치인 비판한 내용입니다. 당시의 발언을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민주투사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민주투사가 당대표가 되면 당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 또 혁신해야 하는 것이 정치가의 숙명입니다. 저도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노인 폄하입니까? 그럼에도 선배 정치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4번 사과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사과 포스팅하고 전화도 드리고 손 대표 집 앞에 가서 6시간씩 기다려가면서 직접 사과드리고 다음날 공식 회의에서도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징계를 강행한 것은 당내 반대 세력 숙청에 권력을 독차지한 다음에 당 팔아먹으려는 손 대표의 정치 공정인 것입니다. 낡은 부태 정치에 절대 굴하지 않겠습니다. 개혁적 중도 보수와 청년들의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당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